안녕하세요. 부심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바이크 선수로 활동하시면서 파타야에서 레이싱 샵을 운영하시는 한국인 파라 레이싱 사장님의 연습 레이싱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파라TV를 통해 레이싱 영상이나 오토바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라TV 채널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라 레이싱 사장님과 함께 오토바이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야마하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새 오토바이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깨끗하게 닦고 있겠지만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조금 찜찜할 듯한데 이미 생활화되어 있어 그런지 모두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선택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가의 오토바이는 예외로 하겠지만 이곳 문화와 정서의 차이에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실내 주차장이 없어 비가 오면 이렇게 손님 오토바이는 그대로 비에 노출이 됩니다. 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That told me I had to be within the lines of 2 degrees and 9 to 5. And I've been working after work since last September. Working after work, yeah. I stay up late on the weekdays. I never tell when we say. I never want to look back. 각종 접수와 수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접수 창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수리 공간이 있는데 각 부스마다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잘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교육받은 전문 기술자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 에어룩스 한 대가 특별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형에 비해 상당히 많이 변경된 모습이라 우리는 신형이라 생각하지 않고 에어룩스의 또 다른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도 비싸 보이는데. 저게 올류 에어룩스네. 에어룩스가 바뀌었네요. 네, 근데 가격은 싸졌다면 싸졌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왜 싸진 거지? 디자인은 이거보다 훨씬 저게 더 있어 보이구만. 아, 에어룩스 스탠다드 버전. 얘는 ABS 버전. 아, 옵션의 차이구나. 네. 근데 이게 좀 훨씬 더 나아 보인다. 화랑은 오토바이 시는 뭐예요? 쇼다리 안 되겠네, 이거. 근데 뭐, 바이크는 사실 요령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야마하 팀인데, 그리고 야마하 티셔츠 나오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올린즈? 예. 올린즈가 조금 이제 유명한 브랜드죠. 아, 이게요? 예. 이 유압인가요? 가스 탱크. 아.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가스 쇼크라고 부릅니다. 아. 이것도 가스인가 봐요. 파라 사장님은 한국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주문받아 태국 현지에서 수급하여 한국으로 공급하는 업무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사전 주문한 부품을 수령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